I'm all kinds of bad when I drop on the beat. Taking down my head, got your eyes on me. You need it, you want it, but can you handle this? This lollipop is poppin', poppin'. I'm all kinds of bad when I drop on the beat. Taking down my head, got your eyes on me. This lollipop is poppin', this lollipop is poppin', this lollipop is pop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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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p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롬앤에서 이나피스퀘어와 콜라보를 하면서 정말 트렌디하면서 귀여운 신상을 출시됐는데, 롬앤이 또 색조 맛집이잖아요. 저도 나름 색조 특화 유튜버로서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신상 키워드가 흑임자랑 인절미더라고요. 요즘 유행인 반전 발색인 블랙 제품부터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까지 골고루 나와있고, 키치하고 블랙의 시크한 무드를 담아낸 디자인이 힙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흑임자랑 인절미 키워드를 제 느낌대로 해석해서, 인절미 룩은 강아지상처럼 부드럽고 말랑한 느낌, 그리고 흑임자는 특유의 스모키 블랙 컬러를 살려서 새침하고 시크한 고양이상 느낌으로 두 가지 룩을 최대한 잘 살려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인절미 룩을 해볼 건데요. 오늘 색조 메이크업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부터 쉐딩, 아이브로우까지는 제가 맨날 하던 방식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스킵해서 보여드리고, 쉐딩 파트에서 아이홀 부분을 조금 덜 강조시켜주고 코끝과 콧대 부분을 더 강조시켜줘서 순한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베이스 작업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흑임자 메이크업이랑 살짝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짝 다르게 해주면 되고요. 롬앤의 베러댄 아이즈 역시 이나피스퀘어와 콜라보 제품으로 세 가지가 출시돼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외관은 이렇게 무채색의 키치한 디자인에 컬러마다 다르게 음각이 귀엽게 새겨져 있어요. 이번 색감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그을려서 깊은 음영감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B01 그을린 메밀꽃은 이름처럼 메밀이 떠오르는 붉게 그을려서 차분하고 고요한 브라운 계열 컬러들이에요. 기존의 롬앤 스테디 아이즈 말린 메밀꽃에 블랙을 그을려낸 색감으로, 그을린 메밀꽃이 좀 더 잿빛의 매트한 색감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말린 메밀꽃에서는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을린 메밀꽃에는 인절미 컬러의 메탈 글리터가 들어간 흔하지 않은 컬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B02 그을린 피오니는 청량한 쿨핑크에 블랙 한 스푼이 들어간 피오니 핑크 컬러로, 여기엔 흑임자 컬러의 메탈 글리터가 있는 구성이 독특하더라고요. 이 팔레트 역시 기존 쿨톤 스테디 제품인 피오니 누드 가든의 블랙을 그을려 기존의 맑은 여쿨 감성과는 다른 스모키 핑크 느낌이에요. B03 글리치인 블랙은 한국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컬러 구성으로 핑크빈, 블루빈과 각기 다른 발색의 반전 블랙 멀티 글리터 팔레트예요. 블랙 컬러는 위가 좀 더 농도 진한 매트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실버 펄이고, 밑에가 펄감이 좀 더 강한 그레이 블랙 베이스에 블루 골드 펄이에요. 젤리 텍스처라서 블랙 컬러지만 가루 떨어짐 없이 밀착시켜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 인절미 메이크업은 그을린 메밀꽃 컬러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먼저 베이지 컬러에 그레이 한 방울 들어간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 음영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옆에 브라운 컬러로 눈 끝과 앞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본인 눈매에 따라 영역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눈 끝 쪽 음영은 넓게 블렌딩하지 않고 눈매를 따라 내려줘야 강아지 눈처럼 연출할 수 있어요. 내 눈 앞에 음영을 잡아줄 때는 눈 떴을 때 음영감이 살짝 위로 올라오게끔 이 앞쪽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눈 앞머리 위쪽이 더 트여 보이면서 좀 동그란 눈매를 계속 이렇게 눈매가 더 내려가 보이게 강아지상 눈매를 연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언더라인 음영도 넣어줄게요. 애교살에도 음영을 넣어주고, 인절미 펄로 눈두덩이에 펄감을 주면서 음영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영역을 잡아주면서 눈매를 좀 더 반달 눈으로 잡아줄게요. 잔량으로 눈 끝에까지 쌍꺼풀 라인이랑 딱 떨어지게 이렇게 정말 살살 터치해주면 눈이 좀 더 자연스럽게 더 길어 보여요. 이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아까 영역 잡아준 대로 눈매를 따라서 얇은 굵기로 내려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이 눈 앞머리 여기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잡아서 마찬가지로 눈이 좀 더 동그래 보이도록 이렇게 반달 눈이 되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 위아래를 찝어주고, 샴페인 골드 펄 라이너로 애교살을 사용해서 뽀용하면서 귀여운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가운데 쪽이 가장 길게 보이도록 붙여줄게요. 그래야 눈이 더 동그란 눈매가 강조되어 보여요. 그리고 브라운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강조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 잡아주고 언더에도 똑같이 쓸어준 후에 가닥을 잡아줄게요. 속눈썹이 너무 강조되어 보이면 자칫 세 보일 수가 있어서 적당한 굵기로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나피스퀘어와 콜라보한 디자인의 뉴 컬러 베러댄 치크 3가지가 나왔어요. 파우더 타입의 누디한 진저 컬러 B01 진저 나잇과 누디한 베리 컬러의 B02 베리던이 있고 B03 블랙밤은 개인의 피부 온도에 따라 다르게 발색되는 반전 컬러의 석광 블러셔예요. 처음에 블랙이었다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착색이 되면서 채도 높은 핑크빛으로 되더라고요. 지금은 베리던 컬러로 볼 중앙을 강조해서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발라줄게요. 이게 조금 더 핑크가 섞인 컬러라서 저처럼 쿨톤이 미지근 톤 메이크업 할 때 발라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가 뉴트럴하게 너무 잘 빠져서 이거 제 원픽 컬러예요. 그리고 진저 나잇 컬러를 사용해서 겉에 한 번 더 조금 더 영역을 넓게 잡아서 깔아줄게요. 이번 컬러들은 채도는 낮고 명도는 높은 두유빛 컬러들이라서 이렇게 뽀용한 느낌도 주면서 은은하게 차분한 혈색을 줄 수 있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웜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베러댄 치크가 입자가 정말 고와서 모공이랑 요철 커버를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지금 피부 표현이 블러 먹인 것처럼 되게 뽀용하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와 글래스팅 멜팅 밤도 이나피스퀘어와 콜라보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채도 낮은 피치 코랄 컬러의 17 피치 다운과 차분하고 쿨한 베리 핑크 컬러의 18 배드베리 컬러가 있고 글래스팅 멜팅 밤은 블랙을 더해 차분해진 피치 컬러의 16 키튼 피치, pH 온도에 따라 다채롭게 발색되는 반전 컬러의 17 베리인 블랙, 소프트한 로지 무화과 컬러의 16 하야피그가 있어요. 이번 룩에는 블러 퍼지 틴트 17 피치다운 컬러를 사용해줘볼게요. 입술 바르기 전에 먼저 입술 외곽을 쿠션으로 정리해주고 입술 음영도 좀 더 입체적이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입술에 발라주면 컬러 벌써 너무 예쁘죠? 블러 퍼지 틴트는 보정한 것 같은 블러리한 표현이 너무 예쁘고 틴트 맛집답게 색상을 항상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제가 쿨톤인데도 핑크 컬러가 살짝 들어있어서 사용하면 컬러가 많이 안 튀고 데일리 컬러로 너무 좋아요. 입술 안쪽에 다시 한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준 다음에 베러댄 치크 진저 나잇 컬러를 입술 외곽 쪽에 이렇게 칠해주면 입술 그라데이션이 뽀용하게 되면서 오버립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해봤고요. 이렇게 앞머리까지 달아서 해주면 짠! 약간 이렇게 블랙에 그을려진 컬러들이라서 뭔가 그윽한 느낌도 있다 보니까 말랑쫀득 인절미가 떠오르면서도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강아지상 느낌. 약간 그런 스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좀 순한 맛이었다면 이번엔 반대 버전인 도도하고 새침한 느낌의 흑임자 인간을 만들어볼게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지우고 후딱 올게요. 이번에도 얼굴 컨투어링과 눈썹까지 마치고 왔고요. 아까보다 아이홀과 코끝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더 또렷하고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는 완전 매트한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살짝 속광이 보이도록 부분 부분만 하이라이팅 파우더로 광을 눌러주고 왔고요. 오늘 신제품들은 아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품 설명은 최대한 생략하고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베러댄 아이즈 B02 그을린 피오니에서 왼쪽 위에 있는 차분한 라이트 핑크 컬러로 핑크빛 컬러감의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뮤트한 컬러들이라서 뽀용하고 쨍한 핑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다음 옆에 있는 뮤트 핑크 컬러로 눈 위아래 좀 더 핑크 컬러감과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흑임자 펄 컬러로 눈 꼬리 쪽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가장 진하게 들어가도록 음영을 넣어주는데 고양이 눈매처럼 올라가 보이도록 눈끝 음영을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줄게요. 발색력이 좋은데 블렌딩이 잘 돼서 어두운 컬러지만 뭉침 없이 스모키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쉐딩 어두운 컬러로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고 글리치인 블랙 팔레트에서 블랙 컬러로 눈끝 음영을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듯이 영역을 처음에 잡아주면서 스머징 해주면서 점점 퍼트려줘요. 언더까지 블랙 컬러로 눈 앞머리부터 라인을 잡아주면 더 고양이 눈매가 강조되어 보여요. 그리고 핑크빈 컬러를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아이홀 여기 사이 틈 있죠? 음영 사이. 여기도 살짝 샥샥. 그리고 뷰러로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잘 찝어준 다음에 다크시피 컬러의 펄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줘 볼게요. 먼저 속을 다 채워준 다음에 눈꼬리는 끝을 올려 빼면 저같이 세로폭이 더 큰 눈은 눈이 더 짧아 보일 수 있어서 눈이 길어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가로로 빼준 후에 위로 올려 빼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를 이게 살짝 뾰족하게 빠지게 아주 미세하게 눈 앞으로 라인이 보이도록 해줄게요. 속눈썹은 눈 끝쪽 부분에 끝으로 갈수록 긴 가닥 속눈썹 몇 가닥만 붙여주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짧은 가닥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애쉬 컬러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전체적으로 위로 쓸어주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쓸어준 다음에 가닥가닥 뭉쳐서 깔끔하게 해줄게요. 이제 치크에는 베러댄 치크 블랙밤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멜팅되면서 핑크빛으로 점점 물드는 타입이에요. 투명하고 촉촉하게 올라와서 컬러를 쌓아줄수록 더 붉게 연출해줄 수 있어요. 광대를 감싸서 발라준 다음에 콧대 부분까지 이어서 가로 방향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속광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발리죠. 그리고 흑임자로 만든 음식들 보면 검정 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팔레트에서 이 흑임자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서 이 앞볼 쪽이랑 콧대 부분에 찝어서 주근깨를 만들어줄게요. 살짝 세워서 찍어줘야 좀 더 자연스럽게 찍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주근깨 표현을 해볼게요. 립을 발라주기 전에 입술 윤곽도 뚜렷하게 해주면서 오버립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그리고 글래스팅 멜팅 밤 16 키튼 피치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입술 안이 비치는 투명한 발색에 쫀쫀하게 발려서 립밤을 바른 듯한 보습력과 청초한 생기를 만들어줘요. 오버립으로 발라주면 입술 산에도 하이라이팅 광이 생기면서 완전 유리알 광택으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반전 발색인 17 베리인 블랙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발라줄게요. 처음엔 투명하게 블랙 컬러로 발색돼서 좀 뮤트한 느낌을 주다가 점점 채도가 올라오면서 핑크빛으로 변해요.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핑크빛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제 입술이 나중에는 좀 쨍한 느낌 있는 자줏빛 핑크 컬러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예쁘죠? 립 조합 무슨 일이에요 이거. 치크랑도 잘 어울리니까 이 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쿨톤이라면 이 반전 블랙 컬러는 저는 추천드려요. 이 팔레트에 핑크빔으로 코끝이랑 콧대, 하이라이팅까지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해봤어요. 머리까지 마무리해서 바로 와볼게요. 이렇게 헤어까지 마무리해서 흑임자 메이크업도 맞춰봤는데요. 고양이상을 곁들인 핑크와 애쉬 블랙톤 조합이라서 뭔가 러블리 힙 무드가 확 살아나죠. 요즘 제가 꽂힌 키치한 룩이 엄청 잘 어울리는 룩이고 특히 또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페스티벌 룩으로도 완전 추천드리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롬앤 이나피스퀘어 콜라보 제품을 전국 올리브영과 롬앤 공식몰에서 런칭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베러댄 아이즈는 7월에 13,600원인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데 7월 8일에는 오특 할인가로 12,900원에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제품들도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셔서 구매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런칭 한정 굿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블랙 스펙트럼 리무버블 스티커가 증정되고 20,000원 이상 구매 시 온라인에서만 양말 2컬러 중에 1컬러가 증정되고 또 30,000원 이상 구매하면 블랙 스펙트럼 파우치가 증정되는데 이렇게 완전 귀엽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굿즈들도 잘 준비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2가지 룩을 해봤잖아요. 이 2가지 룩 중에 더 마음에 드는 룩이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링이들 취향이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도 메이크업 룩이나 이런 거 콘텐츠 짤 때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